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간단하게 오이지를 조금만 담아서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두 개만 가지고 해볼게요. 얇게 썰어줍니다. 소금물 소주잔 하나 넣고요. 그리고 여기 뜨거운 물입니다. 이렇게 부어줍니다. 뚜껑을 덮어 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요. 만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 많이 누래졌거든요. 근데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요. 위쪽은 많이 누래졌는데 밑은 아직 좀 새파란 게 많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뒤집어 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일 후면은 이제 무쳐 드시면 바로 그 오이지 맛이랑 똑같이 됩니다. 간편하게 오이지 드시고 싶을 때 그냥 조금씩 해 드시면 돼요. 이 오이는 겨울 내내 1년 4철 나오잖아요. 자, 이렇게 지금 요게 딱 3일째거든요. 3일째인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껍질이 노랗게 완전 변한 거 있고요. 조금 덜 변한 거 있는데 이제 이게 다 된 것 같아요. 조금 더 놔두셔도 되지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오이지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꺼내서요 이제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먼저요 물에다가 한번 씻어 줄게요. 소금물을 대충 좀 빼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에다 한번 씻어 준 다음에요 이게 설탕입니다. 설탕 한 스푼 넣고요. 주물러주면 소금물이 마저 빠지거든요. 이게 오이지가 약간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주물러줍니다. 이렇게 되면 오이에서 물기가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. 이렇게 오이의 물기를 좀 많이 빼내줍니다. 자, 그리고는 이렇게 짜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오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헹궈주면요. 자, 헹궈줄 때는 물기를, 오이 물기를요, 좀 꼭 짜줄게요. 마지막에는요, 꼭 짜줍니다. 무쳐보는데요. 자, 다진 마늘을, 요거 작은 스푼이거든요. 자, 조금 넣으시고요. 아까 넣었던 설탕은 다 씻어가 없어졌거든요. 자, 일단 설탕 한 스푼을 넣습니다. 고춧가루도, 자, 한 스푼 넣을게요. 일단 참기름 약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통깨를, 이렇게 통깨를 마지막에 넣어주면 오이지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